안녕하세요. 다육 스케치입니다. 여름철 내내 꼬질꼬질했던 수연이 여름에 가장 못생겨지는 못나지는 못나게 크는 다육이가 저는 수연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름에 목대에 하엽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시시때때로 하엽을 제거해 준 게 아니라 가을이 되면서 한 2, 3개월 모았다가 하엽을 제거를 해 주었어요. 수연이는 깍지도 잘 안 생기고 물도 좋아하는 착한 아이인데 여름에 엄청 얼굴이 못생겨진다는 거는 요 얼굴에 무슨 진짜 화장 입은 것처럼 지저분하게 입장이 변하거든요. 그러더니만 이 가을에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어떤 조치를 해준 것도 아닌데 요렇게 속입장이 뽀얗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수연이는 뭐 순딱이나 이런 꼬집기? 이런 걸 하면 얼굴을 많이 내어주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는 순딱이 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잘 커주고 있어서 신통방통 신기방기합니다. 오늘 이 수연이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관수한 다음에 아이들을 둘러보는데 수연이 목대에 이렇게 새순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죠. 다스가 다육생활 한 1, 2년 때만 해도 자구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. 그래서 새아이 들일 때 자구가 많은 아이 자구 개수를 보고 품기도 하고 분갈이 할 때는 그 자구를 살리려고 엄청 관심 있게 신경 써서 분갈이를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요 자구들이 있는 경우는 엄마 분갈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냥 자구를 도태시키는 경우가 많고요. 자구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은 전과 같지 않답니다. 네, 오늘은 요 예뻐진 수연이를 보면서 다스네 제 1키핑장 아이들 네,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. 토요일이고요. 아침 8시 좀 넘어서 키핑장에 왔다가 아이들 오늘은 관수도 좀 해주고 관수한 지 3주 됐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목말라 하지는 않는데 이때 안 주면 물을 언제 줍니까? 그래서 물을 또 주었고요. 그래도 이렇게 오면 이제 가을 바람에 가을 햇살에 이렇게 예뻐진 아이들을 보면서 네 만족 언제 육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다육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. 요 마리아 금도 이렇게 생얼과 금이 혼재해 있는 이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네,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아이고야, 제 라울들은 왜 이렇게 푸릇푸릇할까요? 제 라울들은 아직 다 초등학생입니다. 이 아이는 반
바닐라 믹스, 봄에 분갈이를 해주어서 그런지 색감도 아직 잘 안 들었고요. 이 아이는 우리 키핑장 회원님께서 키워보라고 주셨던 아이고요. 와우, 여기에 지금 앉혀준 이 아이. 어제 그 집에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왔거든요. 이렇게 멋진 해미 화분에서 나온 화분에다가 이렇게 앉혀주었더니 아주 멋집니다. 요 하월시아가 그냥 굴러다니는 아이가 있길래 더부사리에서 잘 살아보렴 하고 또 꼽아주었답니다. 네, 이 아이 이름이 잠깐 보면 신비로즈. 네, 신비로즈 이 아이는 여름에 중간중간에 깍지가 보여서 계속 깍지 케어를 해주었었는데 지금 이제 분갈이를 뽑아서 해주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물을 줬으니까 한 1, 2주 사이에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. 대박이죠? 제가 이렇게 카메라 화면에 이 아이를 담으면서 포샵도 안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싶더라고요. 네, 너무 예쁘죠? 이런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가육이? 네. 이 아이는 잎비의 다육에서 품은 잎비로즈입니다. 잎비로즈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. 좀 물들면 놀랄하게 오렌지색으로, 처음에 왔을 때는 오렌지색이었거든요. 그래서 점차 물이 예쁘게 들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. 네, 환희다육에서 품었던 이 아이, 아무리 봐도 이 아이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이, 사과마리아 되겠습니다. 어쩌면 이렇게 예쁘죠. 정말 탐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네, 둥근잎 빛이 우리대 색감이 아주 훌륭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아이는 아르제. 아르제가 원래 노란 색깔로 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화분에 심어주었더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화분과 아주 너는 잘 어울리는구나 싶습니다. 네, 업둥이 러우도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업둥이 제가 키핑장 흙 버리는 곳에서 주워와서 이렇게 예쁜 화분에서 앙증맞게 네, 성장하고 있는 러우입니다. 얘는 아마빌레. 아마빌레 크림티도 이렇게 얼빵이로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. 제 눈에 쏙 들어온 아이가 있네요. 네, 러블리 로즈입니다. 마치 이렇게 얼굴을 보면 해리 왓슨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이도 얼빵이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. 이쪽 키핑장 그 매장에서 두 포트 품어서 한 2년 정도 키우고 있는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네, 장미꽃 모양으로 건강하게 무탈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너는 누군데 얼굴이 이렇게 예쁘니? 와, 정말 고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아이. 네, 너무 예쁘죠? 이래서 정말 다육이를 키우지 싶어요. 네, 이 아이는 명품 중에 명품 다이아. 하도 요즘에는 명품이
많다 보니까 가이아가 명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 명품입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가젤인데요. 이렇게 얼굴을 입장을 오므리면서 앙담은 보통 봉황품이라고 하죠. 네,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젤입니다. 다스는 철화를 선호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가육생활 초기에 남들도 다 품기에 나도 한번 철화를 품어볼까 하고 몇몇 아이 품었었는데 지금도 철화는 매력을 잘 모르겠답니다. 네, 다육이 얼굴이 정말 따닥따닥 철화가 풀려서 예쁜 아이를 볼 때는 와 대박 막 이렇게 감탄을 하기도 하지만 철아의 모습일 때는 그닥 얘를 왜 키울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아이고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? 분명 이름이 어디 있을 텐데 파묻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아이. 그래도 이름 한번 보면 아이고야 이름표가 있긴 한데 찾을 수가 없네요. 어쨌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너 이름이 마치 뭐 샴페인이나 뭐 이런 아이처럼 생긴 아이인데요. 아마 샴페인은 아닌 것 같죠? 또 이 아이는 어쩌면 바깥 입장은 저렇게 새 입으로 자라고 있고 안쪽 입장은 이렇게 빵빵하니 네 귀엽게 또 환엽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이고요. 이렇게 이 아이가 변이가 왔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네 꽃게 입장이라고 하죠. 네, 그런 입장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아이는 리주입니다. 리주가 이제 이 아이도 이화분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네 이제 집을 바꿔줄 때가 된 것 같아요. 리주는 안쪽 얼굴이 이렇게 젤리화 되면서 네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 레드 다이아몬드 속 입장이 너무 예쁘죠? 아이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 텐데 어쩌면 표현이 생각이 안 나죠. 이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고요. 이 옆에 아이는 에스몬드예요.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레드 다이아몬드가 무엇과 교배해서 에스몬드가 되지 않았을까? 교배종이지 않을까? 네,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에스몬드를 다이아몬드 교배해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름을 보면 몬드, 다이아몬드와 에스 뭐 에스로 시작되는 애가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마 네, 종자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생각입니다. 더 많은 예쁜 아이들 또 네,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여기 에스몬드와 레드 다이아몬드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더 곱고 예쁜 아이들 성장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다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